여수에 위치한 도성마을은 1975년에 생긴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그 갤러리에서 하나운 시인의 영가를 모티브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 에그 갤러리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박동화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성 영가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한센병을 앓았던 하나운 시인의 영가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총 15점이 선을 보입니다. 작가는 도성마을 곳곳에 폐축사, 슬레이트 지붕, 담벼락, 소나무길에 녹아든 시간의 흔적을 독특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화폭에 담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도성 영가라는 이제 주제로 이 도성마을을 풍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풍경을 주로 그리는 작가이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그림들을 주로 이제 그려왔는데 이 도성이라는 마을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평안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좀 차갑고 불우하고 좀 어둡고 이런 풍경이어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고민은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태 관장에 의해서 이제 이 도성마을 내에 이제 에그 갤러리가 생기고 박상태 작가도 도성 풍경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때 한 3년 전부터 도성마을 한번 표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도성마을을 통해 인간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하나운 시인의 표현처럼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러운 존재로 마을 풍경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서민들의 아픈 삶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작품활동하시는 박동화 작가님의 초대전 도성영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도성마을은 잘 아시겠지만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센인들을 이곳에서 같이 삶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신 곳이고 앞으로도 이곳에 그런 아름다운 정신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사회에 좀 확산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팍팍한 지금 삶이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갤러리가 생기고 또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깃든 풍경들을 따뜻하게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내년 1월 14일까지 여수 에그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